고생다시 미국의 시애틀 크리스피필드 특별 경기장입니다. 자, 컨퍼런스 종목의 결승 대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흘간의 정말 뜨거웠던 이번 월드사이버게임즈 2007 그랜드 파이널의 일정, 이번 카운터스트라이크 종목의 결승을 끝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대결이니만큼 또 많은 현장의 팬들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들도 지금 막 긴장된 상태로 경기할 거예요. 네, 지금 아쉽게도 이제 NOA, 덴마크 NOA가 뭐 좀 첫 번째 맵을 졌다는 게 지금 두 번째 맵까지 영향이 미칠 거라는 거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NOA와 이뮬레이트 너스트2에서 경기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뮬레이트 테러로 전반 시작하죠. 역시 이번에도 유럽 선수들끼리 결승에서 만났어요. 네, 이제 뭐 NOA가 지금 NOA가 고른 맵이란 말이에요, 더스트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17대 13으로 조별 풀리그에서 더스트에서 에뮬레이터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풀리그에서 졌던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더스트를 선택해서 저기. 요새 둘 잡고 잡혔으면 뭐 충분히 할 일 했죠. 아, 그럼요. 지금 센터하고 그 B하고 같이 들어가는 압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터널, 지금 밑에 터널. 아, 화면이 지금 예. 있어. 아! 야, 리고. 야, 일본인데요. 존이게 해 준 거 다 까먹었어요. 아, 근데 리고가 잘한 거예요. 이거 그 지금 그 간애들이 좀 뭐 잘못한 게 HPX랑 AD가 잘못한 게 아니라 리고가 조닉이 전진을 했으니까 분명히 그 터널로도 올라올 거다. 지하에서 올라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보고 있었다라고 봐도, 읽고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리고가 잘한 만큼 지금 에노의 입장에선 진짜 아깝게 됐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3대2까지 만들어냈고요. 피스톨 라운드에서 지금 비사이트 안을 완전히 내주게 되면은, 완전히 내주게 되면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폭탄 설치됐습니다. 아, MJ 지금. 자, 서로. 아, 순대가 조금 타이밍을 빨리 가져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이뮬레이트 시작이 좋은데요. 아, 지금 MJ가, 터널 쪽으로 올라오면서도 한 명 잡고 가면서 분명히 죽으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그 홀에 두 명이 있었다. 예, 한 명 내가 잡았다. 그러면 그 빗사이트 안에 한 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순대가 걸어간 이유는, 사운드 플레이를 하면서 걸어간 이유는 소리 없이 잡아내고 홀에서 다시 나오는 선수를 잡아내겠다는 의도의 움직임이었던 거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에뮬레이트가 이겼지만. 네. 자, 지금은 세이브 라운드일 수밖에 없죠. 자, 에뮬레이트가. 네. 더스트에서 그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뭐 상대적으로 심적으로 좀 불리하고. HPX의 계단에서 그냥 위에서 그냥 아주 꽂았어요. 뻥 하고 날렸어요. 주먼. 한 번 더 노려봤는데요. 네, 맷 선수가 지금 MP5를 들었는데, 어유, 오랜만에 보네요. 네. 1500불짜리. 잘 안 쓰거든요, 요즘에는. 그러게요. 왜냐면 1.6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MP5하고 AK의 중간에 갈 일이라는 게 이제 생겼고, 카운터 테러리스트는 MP5하고 M4A1의 중간에 파마스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요즘에는. 근데 이제 사실 그 써보면 MP5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활용은 좀 떨어지지만 뭐 그 집탄율이 좋기 때문에. 그러게요. 특히 상대방의 세이브를 반드시 하는 라운드, 이런 라운드 그냥 헤드라인만 그냥 갖다 대면 몇 발이면 잡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은근슬쩍 지금 A사이트로 시선 돌려놓고 B사이트로 쭉 왔어요. 아, 자, 그러면서 폭탄 설치까지 성공을 했고 둘 잡았어요. 네, 뭐 굳이 뭐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타노리스가 그냥 뭐 굳이 뭐 잡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거든요. 총이 없으니까. 네. MJ. 이런 점들은 무섭네요. 자. 에피파이브 이게 무서워요. 네, 테러리스트. 그냥 무빙 하면서 그냥 긁으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세이브 라운드 때, 상대방이 세이브 라운드를 할 때는 MP5를 구입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피스톨 라운드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까지 현장에는 지금 뭐 많은 여러 가지 전시도 되어 있는데 정말 탐나더군요. 네, 프로젝트 고담 레이싱 4에 이제 실제로 등장하는 그 모델들이 차량과 그 오토바이들, 바이크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하나 없어지면 저는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할 겁니다. 자, 나왔는데 계단 한번 건드려봤는데 지금 에뮬레이트가 계단 건드리고 A사이트를 가면은 판단을 제대로 한 거고 빠져서 B로 가면은 NOA가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다 B에 있거든요. 비에 있어요. 자, 그런데 A쪽으로 이거 페이크인 거 다 알아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가죠. A사이트 폭탄 설치. 누군가가 머리 맞는 소리가 나는데요, 지금 살짝. 예. 자, 폭탄은 설치가 됐습니다. A사이트 C4 설치됐고. NOA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B사이트에 있었고 뭐 나오는 선수들의 AK나 그냥 한자로 뽑아가지고 뺏어가지고 죽으면 좋고. 그러나 쉽지 않죠. 테러리스트 가볍게 잡아갑니다. 3대0. 깔끔한데요. 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물론 뭐 아직까지 두 번째 경기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에뮬레이트는 순항을 하고 있고 자, NOA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꿀 때가 됐죠. 네, 덴마크의 NOA가 에뮬레이트한테 이렇게 약할 거라고는 사실 저는 뭐 올해 2007년 1월에 있었던 익스트림 마스터즈에서 진 거야 뭐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조별 풀링에서 졌던 것도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결승전 무대에서 만나서 또 첫 번째 맵 임페르노까지 내줬으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완전 지금 짜증나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특히 이렇게 FPS 게임들 같은 경우에 다섯 명 선수들의 팀워크, 호흡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분위기가 또 그만큼 전체 경기 실력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네, 에뮬레이트가 아마 프랑스 카운터 스트라이크 유저들의 자존심, 뭐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을 뭐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한껏 들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북미 쪽하고 스웨덴, 뭐 USA나 미국이나 뭐 스웨덴 쪽, 그다음에 노르웨이, 뭐 이런 카운터 스트라이크 강국, 뭐 핀란드도 잘하고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해 이런 나라들의 독차지였던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도 물론 잘하는 팀이긴 합니다만 우승권 팀은 아니거든요. 예. 자, 썬데 하나 잡고 에이블이 잡혔어요. 자, 뚫립니까? 뚫렸어요. 순대가 눈이 멀었는 모양인데요. 네. 자, 총을 못 쐈어요. 에이펙스 쏘질 못했어. 쪽이 에이펙스 잡혔고. 이러면 다시 또 이번 라운드 에뮬레이트가 가져가겠는데요. 폭탄 설치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뮬레이트 들어가는 거 보면 1대1 상황이든 1대 다수의 상황이든 혹은 다대다의 상황이든 간에 플래시뱅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활용도도 높고 던지고 일단 바로 봐요. 그러니까요. 내가 반풀뱅을 좀 먹더라도 던지고 바로 보니까 방금 전에 HPX A롱 지역에서 A롱 가운데 있는 박스에서도 눈 멀어가지고 이스트로 선수들이 이렇게 당했어요. 그렇지, 사실은 제대로 샷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스트로 선수들이 흔히 선수의 표현을 말리는 그런 계속 말렸었어요. 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경기를 라운드를 이렇게 내주게 되면 선수들이 진짜 짜증나거든요. 네. 뭐야. 이렇게 자꾸 되죠. 그렇죠. 괜히. 저 자리가 이제 뭐 예전에는 참 명당 자리였는데 요즘엔 다 아니까. 쏘면서 나와요, 대부분. 네. 자, 그리고. 봤는데. NOA는 뭐 세이브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쉽게 가려가서 날리는데요, 그럼요. 네. 자, 이번에는 B사이트 쪽에 폭탄 설치가 됐고요. MJ 처리됩니다. 테러리스트 윈. 이거. 5대0까지 갑니다. 에뮬레이트가 경기 초반, 전반전 초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보세요. 지금 에뮬레이트 선수들은 이기고 나서도 뭐 예전처럼 이런 것도 안 해요. 자본이 할래 일을 하고 당연히 이런 거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 뭐 커뮤니티나 이제 뭐 가프렉 뭐 이런 데 보시면은 에뮬레이트에 대한 얘기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데이터를, 많이 못 들었어요.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올해 7월, 8월 뭐 요때부터 이제 좀 약간 실력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2007년이요. ESWC에서 비그립 스웨덴을 한번 잡은 이후에 뭐 프라티나 이런 데다 졌고 그러니까 그냥 운으로 그냥 비그랩 잡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전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한번 강팀들하고 한번 붙어본 이후에 프랑스 WCG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AAA 잡고 뭐 다 잡았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번 강팀하고 붙어보고 나더니 뭔가 깬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득도를 한 거야, 득도를. 별거 아니었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혜성처럼 등장한 프랑스의 이뮬레이트. 자, 덕분에 이번 WCD 1차전 그랜드 파이널 결승까지 왔고요. 아, 계단에서 진짜 아팠겠어요. 계단에서 이렇게 끊어주면은 네, 못 들어가죠. 네, 쉽지 않죠. 네. 계단이 그래서 더스트는 계단, 요 계단하고 이 뭐, 네, 뭐 외국 쪽 이제 영어권 커멘테이터들은 이제 여기를 이제 더블 도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뭐 우리는 센터라고 하니까 네, 문 좋잖아, 문. 네. 네, 센터 쪽, 아, 눈 멀었다, 눈 멀었다, 눈 멀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짠. 서로 지금 서로 아이고. 지금 플래시뱅이 세 개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리보도 세 번째 플래시뱅이 뒤에서 던져준 거라 티플뱅을 먹었어요. 네, 약간. 그래서 지금 눈 멀었다 그랬는데 에이프가 눈을 아주 끝났겠지 하고 나가는데 플래시뱅이 네. 또 들어오니까 그 풀뱅에 눈 멀었고 맞았어요. 네. 아, 그래도 선택종이 하나씩 아~ 카운터테러리스트 와 지금 전반 들어서 처음으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야, 잘 먹었네요 이번엔. 에, 계단에서 끌어준 게 컸어요. 그렇죠. 에, 약간 예. 뭐 얘기를 좀 하나 말했는데 역시 이제 더스트는 뭐니뭐니 센터 그 계단. 계단 여기가 그 포인트예요. 요 두 개를 카운터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는 완벽하게만 장악할 수 있다면 이게 뭐 테러맵이 될 수도 있고 시티맵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아 이걸 얼마나 뚫어주느냐 뚫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자, 역시 센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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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랑 비랑 같이 가는 양동이에요. 같이 가요. 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양동이니까 얇죠. 아, 뚫었어요. 지금 비 완전 존익은 완전히 근데 고추장 된 거야. 그럼요. 상추 안에 고추장이 된 거죠. 그냥 안에 갇혀갖고 뭐 야 살려줘를 외치다가 그냥 먹혀버린 거예요. 자, 버블상 설치됐고요. 측정이 지금 이뮬레이트의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이뮬레이트 선수들이 강약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한쪽으로만 계속 우직하게 밀고 이런 거 안 해요. 네, 힘 조절을 잘하는 선수들은 정말 야 이거 올해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내년도 뭐 국제대회들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뮬레이트가 진짜 세계 랭킹 꽁꽁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를 예, 잡게 되겠는데요. 네. 사실 아 폭탄 터졌죠. 지금 에노웨이는 완전 우울해졌어요. 가난해. 아 지금 이겼다가 하나, 네. 하나 잡고 바로 또 졌거든요. 네, 가난해요. 완전 가난해요. 돈 없어요. 네, 1회 스코어. HPX가 지금 AWP를 살리긴 했습니다만 과연 HPX가 돈을 동료들에게 무기를 사줬을 건데 몇 자루나 이제 그 라이플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사줬나요? 아, 사줬네요. 뭐 파마스도 있고 엠포도 네네, 있고 엠포도 있네요. 완전한 예.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 전반도 중반으로 이제 치닫고 있으니까 끊어주자 이거죠. 그렇죠. 갖고 있는 있어요. 무기가 뭐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자 일단 네. 들어가요. 끊어보자죠. 이번에 이번 라운드가 전반전의 승부처입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서 NOA가 돈을 짜가지고 승부를 걸어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번 라운드 뭐 마저 못 딴다면 자, HPX가 먼저 잡히고 말았어요. 이동에서 쭉 들어갑니다. 야, 이거 계단을 지키고 있는 에이브하고 조닉 아닌가요? 조닉, 아, 조닉하고 에이브. 조닉, 네. 조닉 그래도 둘 잡고. 아, 조닉이 먼저 백업을 왔군요. 네. 자, 그리고 순대 에이브 하나씩 들어와서 하나하나 잡고. 박스에 있어요, 박스에, 박스에. 아, 잡았어요, 순대. 맷이 있거든요, 맷, 맷, 맷. 2대1. 계단에서 맷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 설치 못 했어요. 머리면서 머리 숨어 있어요. 예, 떨어졌거든요. 폭탄 떨어졌어요. 지금 MJ가 지금 밑에서 월샷 한 거 월샷. 네. 그래갖고 지금 머리 탁 맞아서 맷지 헬스바이스가 확 당겼죠. 네. 이거 봐 여기서 쏜 거예요. 자, MJ 그리고 맞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야 얼마 없다. 네. 1대1로 붙어도 가능하다. 게다가 두 명이에요. 저 피로 만약에 1대1 세이브 하게 되면 부스티스 올라왔거든요. 올라. 아! 아! 돌았는데 맷. 순대. 야 에노웨이 진짜 큰 거 한 방 했습니다. 순대가 한국에 오면 꽉 치는 데고 데리고 안 데리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네. 제가 계속 상대 선대 하다가 위기의 순간을 순대로 바뀌었어요. 네, 사실 순대 중에 최고는 아바의 순대인데 네, 거기 이제 그 찹쌀도 좀 넣고 네. 거기다 이제 막걸리 한 잔 쫙 땡기면 끝내주죠. 네. 뭐 치면 넘어갑니다. 만 어쨌든 네. 자 6대 2의 스코어 무엇보다도 에노웨이가 사실상 위기의 순간에서 한 라운드를 가져갔어요.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라운드였어요. 스펙스가
스나 이번에는 스나 대 스나 대 대결에서 다시 이제 잡아냈어요. 1대 1인 거죠. 개개인의 대결에서는. 네. 자, 그러면 스나 씨 맞고 4대 4. 다시 또 센터 A를 봐요. 대단해서 14원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네.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에뮬레이터 수술에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성각을 빼겠다라는 의도예요. 계속 맘만 보잖아. 혓바닥 날랑날랑거리면서. 아, 던져라 이거예요. 그렇죠. 기강력. 던져라 던져라 이거예요. 네. 빼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치 대치 그러면서 신경전이죠. 어디 있었어요? 아니, HPX가 지금 A롱을 보다가 스타를 들고 왔어요. 자, 그런데 순식간에 3킬 했어요. 야, 이거 뭐. 아, MJ 혼자 남았는데. 큰데요, 이거. 예. HPX가 딱 뚫어줄 때. 아우, 그때, 그때 라이플 든 사람들이 백업을 해줬어야죠. 할 일 다 했고, 매트는 할 일 다 했고, 아. 리고 지금 피가 이래요. 예. C4를 아직 설치를 못한 상황이고, 시간이 약 20여 초. 아, 설치했어요. A사이트 설치됐고, 두 명. 아, 근데 문제는 방금 전에 C4가. 계단 쪽으로 이거 이러면 지금 얘는 없다고 봐도 돼. 하트만 잡아내면 그렇죠. 그냥 해체하면 돼. 올라 해체. 자, 그런데 아, 리고 한 명을 잡았습니다만 하트를 잡았으면은 C4가 롱 쪽으로 설치된 게 아니고 계단 쪽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그냥 해체 묻지마 해체 되는 거야. 바로 그런데 오히려 다른 쪽에 있는 선수를 잡았어요. 결과적으로는 테러리스트에게 다시 또 한 점을 줍니다. 에뮬레이트 7대 2. 아까운데요. 네. 아, 똑같은 판단인데 말이에요. 아, 근데 C4의 위치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C4의 위치를 봤기 때문에 아 분명히 롱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에뮬레이트가 둘이 남은 상태에서 팀워크가 안 맞았던 거죠. 조금 그거 판단만 운만 따라줬으면 네. 아 NOA 극적으로 분위기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쉽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뭐 세이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NOA 완전 우울합니다. 네, 7대 2에다가 돈도 없고 점수도 뒤지고 있고 8대 2까지 가는 거죠. 자, 센터 쪽에 HPX 나오다가 잡혔고. 네. 지금 NOA 더스트 와서 집 세이브하다가 볼짝 다 보는데요. 그러게요. 네. 아, 참 어디 뭐 대출을 주고 싶지만 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돈 어디 빌릴 데도 없고 딱 네. 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NOA는 뭐 저축만 열심히 할 뿐이지 뭐 이렇다 할 그 이자가 붙지 않아요.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오, 그래도 무난하게 이번 네. 라운드 가져가서 뭐 8대2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테러리스트 네. 8대2까지 자 전반전 역시 에뮬레이트가 테러였을 때의 분위기를 참 잘 잡고 가는군요. 네.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강약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팀이고 뭐 여러분들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약 조절을 잘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번에 좀전 라운드 이겼을 때 아까 같은 경우도 그랬죠? 좀전 라운드 이겼을 때 센터와 B를 동시에 들어가는 그 패스트 러시를 들어갈 때 그때 보면 상대방이 무기를 나왔을 당연히 전 라운드 이겼지만 나왔겠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서로 무기를 이제 사주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 그 타이밍을 허점을 노리고 센터와 비를 그냥 확 들어간 거였거든요. 네. 이런 상황 판단, 경기 전체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은 그 뭐랄까요 뭐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뛰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 오더가 얼마나 명령을 잘 내리고 또 다른 선수들이 움직여주느냐. 자 HPX 파마스 그리고 순대도 역시 파마스를 든 상태. 아. 예, 돈이 없으니까 세이브를 한번 했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저 8대2에서 2포인트를 그냥 연속해서 따버리고 내리 6라운드를 그냥 쭉 8라운드를 쭉 내준 거였으면은 돈이 이렇게 없지 않죠. 뭐, 6이 맞아요. 예, 예. 돈이 이렇게 없지 않은데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뭐 이게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파마스가 두 자루에 M4A1이 세 자루인데 완전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저 세트가 네. 완전 지금 우울한 상태입니다. 자, B사이트 쪽으로 아 지금 완전히 A쪽하고 다 빠져 있는데 B사이트 쪽으로 슬슬 움직여가는 에뮬레이트. 네, A를 A쪽에서 좀 많이 뚫렸거든요. 네. 계단하고 A를 많이 뚫렸으니까 지금 예 네, 지금 세이브는 아니지만
A에 완전히 올인으로 한번 이번 라운드는 털어보자, 네. 가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엇갈린 거죠. 아, 결과적으로 쉽게 설치됐어요. 네, 뭐 가위바위보 같은 거예요. 뭐 나는 B를 선택할 테니 너는 A를 가냐? 뭐 이러면 서로 엇갈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CT 입장에서는 계속 뒤통수 한 방씩 빡빡 맞는데요. 네, 좀 뭐 운도 좀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네. 뭐 이건 뭐 어쩌겠습니까? 뭐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에너이가 이러는 건데. 자, 그리고 설치되고. 에뮬레이트가 지금? 네, 시간도. 잡으러 오는데요. 없고요. 네, 포탈 터집니다. 네, 리고 선수는 죽으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쟤는 총대 쓰면서 왜 안 와? 왜 거기 있어? 막 이랬을 거예요. 자,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네. 한, 예, 그런 라운드였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리플레이를 보면 참, 아, 이래서 안 왔구나. 아, 이랬겠죠. 이러겠죠. 네. 네. 자, 어려운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 NOA 약간 좀 침체된 분위기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9대 2인데 9대 2에서 적어도 9대 6, 내지는 10대 5, 요 정도로 만들어 놓고 전반전을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그 또 분위기 자체도 아니고 네. 지금 NOA가 뭐 한 번씩 좀 전에 보여줬던 그런 A 사이트, A로 쪽 A 뭐 벙커 쪽 이쪽이 그냥 오리적으로 그 홀드를 했던 그런 수비 패턴들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먹히고 있고 맞아요. 아, 에뮬레이트는 막 완전 그 NOA의 자금줄을 완전 꽉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막 NOA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난한 상태에서 이거 갖고 어떻게 뚫어내야 돼. 이겨내야 돼. 수비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뮬레이트는 보다 더 쉽게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센터 쪽에 둘. 네, 이건 기본적인 포지션입니다. 지금 NOA는 네. 기본적인 포지션인데 문제는 에뮬레이트가 좀 센터 B를 다시 한번 갈 모양인데요. 다시 갑니까? 거기 셋, 센터에 셋, 그리고 홀에 지금 두 명 들어와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화면은 지금 계단 쪽을 잡고 있는데 네, 지금 계단 쪽 요 센터 나왔죠? 나왔어요. 자, 들어갑니다. 양쪽에서 같이 센터 B가 맞아요. 센터 B가 맞아요. 지금 잡혔고 지금 B에 있던 두 명이 이번에는 그 쌈장 고추장 됐네요. 그렇죠. 먼저 들어갔고 벌써 B 사이트 폭탄 설치됐습니다. 아~ 센터에 두텁게 센터 B를 이거 두 번 내준다는 거는 네. 계단이 지금 계속 후진 수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나 HPX가 잡아냈습니다만 A도 잡혔고 아, 이거는 뭐 C4가 이미 설치된 상황이고 어쩔 수 네. 없어요. 아유,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센터 B를 두 번이나 허용했잖아요. 계단 쪽 수비가 지금 계속 후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 센터를 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같은 곳이 내내 뚫리면 아, 이거는 뭔가라도 좀 수리를 하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에뮬레이트는 아~ 지금 NOA의 수비 패턴 자체를 읽은 거예요. 센터가 있어봐야 하나다. 네. 계단 전진 안 나온다. 라고 지금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센터를. 그리고 그 전의 행동들이 에뮬레이트는 계단 쪽에 아예 못 나오게 플래시뱅하고 프랙을 계단 쪽으로 그냥 계속 그 홀 쪽에서 던져놓고 그리고 센터를 쫙 나가고 B로 한 던졌던 애는 B로 합류해서 그렇죠. 그리고 양동이 딱 되게 야 이거 뭐 아니 타이밍도 진짜 절묘하게 너무나 잘 맞아요. 완전 메이드 그냥 깔끔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자, 10대 2의 스코어 더 벌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뮬레이트와 거의 금메달을 찾을 가능성이 아주 짙어지고 있어요. 네, 뭐 물론 결승전의 전반전이긴 합니다만 이게 점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9대 6 내지는 뭐 10대 5 정도가 돼야 그래도 후반전에 뭔가 그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임페르로 보셨듯이 12대 3 막 이렇게 져버리면 심리적인 마지노선 때문에 불안해요. 수비차 쫓아가다가 수비차. 그럼요. 네. 아, 이거. 자, 뒷받침이 안 되면 전반에서 그러니까 CT 1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야, 그걸 못하게 에뮬레이트가 딱딱 막아버리네요. 네, 에너이가 지금 조금 여기서 따고 10대 3 만들고 10대 4, 5 연속해서 두 라운드 중에 이번 라운드 만약에 딴다고 치고요. 네네. 치고 쳐도 에뮬레이트는 남은 공격 기회인데 무기를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아요 지금. 그동안 이긴 라운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번 라운드 따도 다음 라운드 다다음 라운드 그 화력으로 딸리는 건 NOA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아하 선대 MJ. 자, 그리고 이오레 C4는 일단 잡았습니다만
야, 에이브가 일단 10분 지금? 설치는 합니까? 예. 네. 에이브가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설치됐고. 야, 에이브가 시간 잘 봤어요. 7초 정도 남았으니까 네. 분명히 설치 붙었을 거라고 아무것도 안 던지고 그냥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네. 설치하고 나오자마자 놀랬지 하고 땅 하고 그렇죠. 잡아버리네요. 아, 이거 정확한 기본적인 판단인 거예요. 네. 당연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 NOA 한번 끌었습니다. 네. 10대 3. 그렇지만 에밀레이트는 할 만큼 했고 여기서 남은 두 번의 공격기에 다 내준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아요. 네. 돈도 많아. 세이브도 안 해도 막 대저트 이글 막 10자로 사가지고 그냥 끌어도 돼. 네, 그래도 돼요. 네. 자, 뭐 죽여가는 사람 없어도 그럴 정도로 기분 좋은 에밀레이트. 이제 전반에 남은 라운드는 두 라운드입니다. 네, 에밀레이트 움직임이 A 사이트 도어 쪽에 무게감을 좀 두나요? 계단. 그렇죠. 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렇죠? 돼야 돼요. 예? 계단 쪽이 한번 그렇죠. 이게 오늘 안 된 거야. 맞습니다. 너무 늦게 발동이 걸렸는데요. 네, 왔다 갔다 이게 돼야죠. 탄력 있게. 네. 그래야 센터비를 안 나. 이 센터비 당한 건 사실 좀 약간 굴욕이거든요. 그럼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당했다는 거는 NOA를 좀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아, 니네 수비형 수레. 예,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네. 두 번이나 당했고. 자, 그러나 이제는 NOA가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죠. NOA가 이렇게 지금과 같이 밀고 당기는 수비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밀었다가 빠졌다가 그럼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해야 되는데 NOA는 너무 정적이었어 그동안. 그러니까 수비를 아 여기는 수비 자리 지켜놓고 딱 금거놓고 그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생각 또 편견 같은 거를 좀 버려야 되는데 NOA가 알고 있어요. 선수들도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결승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또 더군다나 습관적으로 진 에밀레이트 아니겠습니까? 에이. 전패야 상대 전적이. 그럼요. 그러니까 또 심리적으로 좀 MJ가 분위기를 또 올려주네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연속 두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네. NOA 10대 4. 자, 인페르노처럼 뭐 완전히 처절하게 망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뭐 한 라운드 차이고 네.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가야 그래야 후반전에서 그나마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10대 5까지 지금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란 말이에요. 네. 이제는 비로소 NOA가 아마 두 번 연속 라운드를 이겼기 때문에 뭐 아마가 아니라 뭐 무조건 완벽한 상태죠 이젠. 네. 여기서는 무조건 따내야 돼요. 근데 뭐 에밀레이트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라운드를 쭉 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 정도 정도면 총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센터 쪽으로 두텁게 수비를 가져가고 있고요. 센터 쪽에서 아무래도 뭐 좀 서 있고 약간 고치는 격인데 에밀레이트 선수들이 뭐 굳이 안 나가죠? 두 번 성공해서 세 번 나가게 센터비를 나갈까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근데 대형 자체가 지금 예. 전체 맵이 갈 것 같은데요? 센터비를 생각하고 지금 순대가 시티베이스에 숨어서 막스 옆에 숨어있었는데 그걸 못 잡아주네요. 잡혔어요. 이러면 비사이드 걸리겠는데요. 자, 에이브와 HPX가 하나씩 잡아줬습니다. 안 돼. 조닉하고 HPX가 이번엔 백업이 빨랐어. 아직 그렇죠? 몰라. 아직 예. 몰라요. 3대 3. 아, 폭탄 설치 됐죠? 시퍼 설치되고 MSX가 HPX를 수류탄으로 그냥 소란대고 그냥 고풀었어요. 그러니까 에이브 조닉 둘 남았는데 이건 과연 이걸 잡아야 그래도 10대 5까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플래시뱅 던지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까? 안 되네요. 테러비스트 윈. 11대 4의 스코어로 결국은 선반을 마무리합니다. 인페르노도 11대 3. 그리고 더투도 11대 4 좋지 않은데요. 지금 굉장히 우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9대 6이나 적어도 10대 5 정도가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인데 이 마지노선이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첫맵에 졌기 때문에 첫맵을 이겨놓고 여기까지 와서 이기게 됐으면은 그냥 한때까지 하다가 막내 가자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NOA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사를 났습니다. 금메달 프랑스에게 내주게 생겼어요. 자, 모하메드 에이드, 브라이언 크리스텐슨, 알렉산더 홀트, 데니스 레드, 크리스토퍼 선데. 자, 이 다섯 명의 선수들 NOA 팀. 자, 지금은 뭔가 좀 더 화이팅이 필요할 때고 이빌레이트 선수들은 지금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해요. 네, 선수들이 침착하죠. 굉장히 그 경력이 짧은 그런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후반전 NOA가 테러의 임무를 맡습니다. 야, 그런데 11대 4의 스코어. 첫 경기가 당연히 피스톨 라운드. 그만큼
중요해요. 비패스인데 비패스. 빨리 갑니다. 네 명 순식간에 들어갔어요. 네 명이 다 왔는데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네 에이브. 아. 오 리거 리거. 아. 아 네트. 자 HPS. 어 둘 다 잡았고. 아 근데 피가 너무 저 수류탄 수초단방이야 수초단방. 2대1. 아 스쳤어요. 아. 주고 마는군요. 에드웨이. 아, 지금요. 다섯 명이 전부 다 빗사이트를 뛰어간 게 아니라 물론 리스폰이 좋았으니까 뛰어갔겠죠. 스폰이 좋았으니까. 네 명이 뛰어가고 센터 쪽에 에이브 선수가 센터 허리를 끌어주려고 있었는데 한 명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축구도 미드필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허리가 원래 아... 인간이 허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특히 남자들은 이게 허리가 중요해야 돼.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네. 예. 야, 에드웨이 완전 우울 모드인데요. 거기가 들려버렸으니까 이거 어쩝니까? 지금은 아... 야, 이거 에멜 파마스 완전 오늘 파마스 시리즈 뭐 신공인데요. 그러게요. 13대 4까지 쭉쭉 달려가는 프랑스의 이블레이트. 이스로 선수들 복수를 예 에너이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 진짜 잘하는데요. 네, 너무 잘해요. 그리고 지금 에너이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11대4로 이제 전반전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더하고 14점까지 줄 것이냐, 뭐 아니면 AK를 한번 뽑아볼 것이냐 이런 생각할 텐데 첫 번째 라운드나 두 번째 라운드 때 C4만 설치를 했었어도 지금 이번 라운드에 AK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좀 더 나오니까요. 팔복골이 더 나오니까. 근데 뭐 설치를 못 했잖아요. 세이브 한번 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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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 아... 쉽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갑니다. 아, 이 첫 맵을 뭐, 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내주는 거예요. 아, 지금 뭐 NOA는 무조건 무기가 나오고 마지막이죠. 결승전이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매치 포인트로 가는. 네. 아, 뭐 이번 라운드 이제 진검승부인데 지면 바로 매치 포인트예요. 그럼요. 자 그렇게 되면 이번 WCJ 첫째 금메달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 지금요. 들어가다가 잡혀요. 들어가다 잡힌 게 아니라 지금 HPX가 지금 그 테러 베이스에서 시티 베이스 쪽 지금 이 MSX가 있던 쪽이요. 네?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MSX도 테러 베이스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센터들의 어떤 그 초반 스폰 싸움 뭐 샷 싸움 뭐,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걸 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해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HPX가 승부수를 한번 딱 띄워서 시티의 그 스나이퍼 MSX를 한번 없애보려고 승부수를 띄워본 건데 본인이 당한 거예요. 그러게요. 아, 매트. 하나 더 잡아줍니다. 자, 점점 더 NOA에게 아,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어요. 아, MSX가 너무 센터를 잘 막는다. 그러게요. 자, 조닉이 힘을 내봅니다만 상자상으로 많이 불리해요. 지금 센터에 AWP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성강을 좀 던지고 그러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팁 풀면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아, 아 에이브. 어 2대2 만들었어요. 2대2 만들었어요. 아 그런데 조닉이 아. 힘을 받쳐주지 못하네요. 에이브 혼자 남았어요. 메시 잘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뭐, 사람이 머리 위에는 눈이 없으니까. 메시 씨가 계단을 쪼인 거잖아요. 네. 아. 야. 완전 메시 심지어는 다릅니다 이거는. 아. 쪼여놓고 잡고. 도망가서 어휴 에이셀도 울고 한번 와봐 그러고 딱 쪼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매치 포인트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예 거의 어 뭐 승부가 확실시 되다 보니까 많은 아, 현장에 있는 네 아 지금 벌써 아, 지금 다 그쪽으로 가고 있군요. 프레스들이 프레스가 프레스들이 뭐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환호하는 순간을 찍으려고. 네. 아 나도 좀 찍어주지. 아 여러 기자단 다 와서 프랑스 쪽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 지금 NOA 마지막 아, 거의 결정적이에요. 케블러가 없어. 케블러가 NOA 피치는 거 보세요. 방어가 없어. 이대로 끝납니까 NOA? 메시 그냥 계단 그냥 막아버리는데요. 이스트로를 잡고 올라온 프랑스의 이블레이트. 아 결국은 에스펙스의 마지막 2대0으로 덴마크의 NOA를
아, 뭐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이제 한국 팀을 잡으면 우승할 수 있다. 라는 뭐 또 징크스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에뮬레이트를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로도 맞고 오늘 경기도 중계를 해봤습니다만. 네. 일단 침착함 뭐 이런 것도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일단 짧은 기간 안에 최고라는 자리, 국제대회에서 최고라는 자리를 그 올라섰다라는 거. 이렇게 이거, 긍정장할 수가 있어요. 완전 가스 신동들이죠.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이블레이드, 한국의 이스티오를 잡은 것은 진짜 좀 적당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프랑스의 이블레이드가 금메달을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에서 차지하면서 프랑스의 금메달을 하나 안겨줍니다. 자, 지난 4일간 펼쳐진 WCG 2007 그랜드 파이널. 자, 이렇게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의 결승을 끝으로 모든 경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한국은 스타크래프트 송병구 선수 그리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종목에서 강병원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고 워크인트 3 장재우 선수가 동메달. 자, 이렇게 해서 종합 2위를 차지했어요. 네,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이번에 한번 메달을 한번 기대해봤었는데 뭐 이스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는 아쉽네요. 좀. 네. 네. 자, 그러나 다음 해 진짜 한국 선수들이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에서 결승전에 올라와서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또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보고 계신 팬 여러분들,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많은 축하와 또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4일간 WCG 2007 그랜드 파이널 온게임넷을 통해서 위성 생중계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최선을 다했고 또 여러분들께 많은 경기 다 보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만 자, 그러나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달 순위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하나 금메달을 더 못했군요. 그러네요. 네, 금메달 셋으로 이번에 종합 1위를 차지했고요. 브라질과 한국이 금 2개 그리고 동메달 하나로 종합 2위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이 4위와 5위를 각각 차지했네요. 네, 뭐 미국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부분에 뭐 팀 3D나 컴플렉시티가 빠졌기 때문에 네. 조금 올해 종합 우승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야, 다른 종목에서 또 DOA에서 그 블랙맘바 그 DOA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WCG 2007 그랜드 파이널 이번에 비록 팬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것만큼 뭐 종합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선수단 정말 정말 열심히 싸웠고요. 그 선수들에게 질책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많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 미국 시애틀 크리스필드 특별 경기장에서 보내드렸던 WCG 2007 그랜드 파이널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의 결승을 끝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온상릉에서 4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수리 캐스트 전행 역사 불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hallenge of a lifetime stands before us now beyond the gate.